엄마, 현수한테 그러지 좀 마. 지금까지 말도 못하고 혼자 벌어서 애 키운 개속은 어떻겠어. 나도 안 그래야지 하는데 얼굴만 보면 치미는 걸 어쩌냐. 니들은 내가 며느리 욕심에 그러는 줄 알겠지만 그것만은 아니야. 그럼? 내가 호진이한테 하도 해준 게 없어서 그래. 그놈 낳자마자 네 아버지 죽고 빚잔치 하느라 나 식당 일, 청소 일 가리지 않고 하면서 그 어린 걸 젖 한 번 제대로 못 물렸다. 열이 펄펄 끓어도 병원 한 번을 제대로 못 데려갔어. 근데도 알아서 잘 자라준 기특한 놈이야. 어릴 때 호진이가 그림 그리는 걸 오죽 좋아했냐. 나물내 대회 나가서 받아온 상장. 내가 공부해야 성공한다고 패대기 쳐버렸는데 화 한 번 안 내고 그날로 때려치고 공부만 한 놈이라고. 그렇게 착한 거, 그렇게 이쁜 거. 이제라도 참한 여자 만나 원 없이 한 없이 살았으면 했는데. 너도 이 다음에 자식 낳아봐. 그럼 애미만 말 거다. 그나저나 넌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야? 왜 이렇게 얼굴이 까칠해? 내 얼굴이 뭐. 내 걱정하지 말고 엄마나 잘 챙겨 드셔. 너무 속 끓이지 마시고. 내가 앞으로 더 효도 많이 할게. 보기도 아까운 우리 이쁜 딸.